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들도 많아요. 이제 안정화가 됐고, 좋아요. 안정화가 전부 다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물질 테크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단계 이제 또쭉 나가야죠. 이제 크라스토리오 2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 그쵸? 물질 테크 카드라든지 고급 테크 카드라든지 보세요. 고급 조리 기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있어요. 네, 물질 연구 데이터. 물질 연구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20초당 5개. 20초당 5개. 1대1 비율이네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막대 있고, 리튬 있고, 희귀한 금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머사이트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머사이트 결정은, 보세요. 이거 아니고, 아머사이트 결정.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야, 질산, 황산, 아머사이트 가루가 필요하고, 아머사이트 가루는 아머사이트 원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아머사이트 가루랑 모래가 나오고, 그러면은 질산이 필요해요. 황산은 있으니까, 황산이 너무 지금 안 나와요. 이거, 이거. 이게 문제인데? 그럼 질산은 어떻게 만드냐? 질산도 만들어야 돼요. 희귀한 금속, 암모니아, 황천수. 암모니아는 수소, 질소. 그쵸? 아, 추적이구나. 어디 가고 있니? 만들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로켓까지는 쉬워요. 로켓까지는 쉬운데 크라스토리오는 그 이후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즐기려면은 그 이후부터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없애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래야 지금 황산이 나오거나 말거나 할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수소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원유가 이 원유를 이용해서라도 여기다가 이걸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 석유가스 시스템을 너무 부족해요. 오, 이거 참 부족해요. 아니면은 속도 모듈을 넣어도 되긴 하는데 속도 모듈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만들어지고 있고 속도 모듈을 또 만들어 볼까요? 황산이 너무 없어 지금. 아,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황산이 너무 없어요 지금. 어쨌든 우선 아머사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황산이 여기도 별로 없어요. 황산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황산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머사이트 여기 있죠?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머사이트. 그러면은 로드가 더 필요하고 로드. 로드를 가져와서 여기다 하나 더 만들고요.
완벽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로드 아머 사이트. 아, 또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우. 그러면은 이게 마이닝으로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채굴기를 써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채석 드릴. 원래는 여기다 채석 드릴을 써야 되는 건데 만약에 마이닝 드릴로 된다면은 그쵸? 이걸로 되네요? 되면은 굳이 그걸 할 필요 없이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필요하죠. 드론, 마이닝 드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닝 드론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가면서 야는 좀 가져가고요. 여기서 세 마리만 정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아, 가득 차서. 지금 가득 차가지고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올려서 다시. Let's go. 다 됐습니다. 원래 이거 쓰는 겁니다, 이거. 채석 드릴. 만약에 마이닝 드론을 안 하셨다면은 채석 드릴 하셔야 돼요. 어딨지? 아니구나. 아머 사이트 넣고 넣으면은 하죠? 하나? 못하는 것 같은데. 못해요, 못해. 그러면 채석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탭댄스를 추고 있네요, 탭댄스를. 아,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철판, 전기 엔진 유닛. 굳이 끝까지 갈 필요 없고, 강철판, 전기 엔진 유닛. 가능하죠? 그리고 속도 모듈. 속도 모듈 좀 있잖아요. 보시면은, 보시면 속도 모듈. 1차긴 하지만은, 어차피 전기는 이제 너무 넘쳐나니까, 전기 소모도가 커져도 괜찮습니다. 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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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에, 이것도 못 만들었네. 아,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만들어지면은, 인벤이 가득 차가지고, 만들어져라. 됐습니다. 됐죠? 여기다 뚱 놓으면 되고요. 채석 드릴로 이머사이트를 채취하세요. 그 다음에 놓고 됐어요. 여기다가 속도 모듈을 좀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40% 증가가 됩니다. 40%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쇄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것보다는
한쪽밖에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걸로 안 되네요.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놓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됩니다. 이거 아시죠? 제가 매번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모으는 거 이렇게 모으시면 되죠. 굿.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잠깐만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분배기를 써야 됩니다. 분배기를 써서 아 이게 분배기를 써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제 원석이니까 그렇죠? 원석이니까 분배기를 써서 아머사이트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모래랑 분배기 만들어 뒀는데 여기 있죠? 자, 이렇게 가자. 가자.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씩 나오겠죠? 좋아요. 이 상태에서 좋아요. 한쪽은 가까운 곳.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됐고, 여기다가도 이제 연결해주고, 하나는 모래, 하나는 사이트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질산, 황산이 필요해요. 황산은 좀더 대량 생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황산만을 위한 대량 생산을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니까. 황산만을 위한 대량 생산을, 보세요. 여기서 갖고 와서 여기서 만들까? 황산 여기서 하도록 하죠. 이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황산만을 위한 시스템을 하나 더 구축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황산만을 위한 좋아요. 우선 이제 여기서 두 개로 나눠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 이거 아머사이트 가루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분류를 한 다음에 공급 어이구 이거 넣으면은 됐죠? 완벽 됐습니다. 됐고,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어 볼까요? 암모니아는 여기서 만들어 볼까요?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수소 질소예요. 수소 질소는 질소는 어떻게 만들어? 잠깐만. 만드는 법을 알았는데. 이걸로 염소 수소
잠깐만, 없나? 기술 연구를 안 했나요?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소. 아, 대기응축기로 그냥 다 만들 수 있구나. 아, 대기응축기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수소 실소, 대기응축기, 대기응축기. 이거를 그럼 많이 만들어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수소까지 대기응축기로 만들 수가 있다면은 보세요. 30초당 30, 20초당 30. 근데 여기서는 5초당.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전기 걱정이 없잖아요. 더 확장을 해도 돼요.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확장을 해도 됩니다. 이걸로. 그러면은 500, 500, 500, 500 어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없고 이것만 많이 만들면 되겠네요. 결론은 결론은 저것만 드립다 만들어서 수소 생산 그리고 질소 생산 하면 될 것 같아요. 강철 빔. 어이구, 다른 거 부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엔진 유닛. 지금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머사이트 결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그 다음에 강철 톱니바퀴 한 이거 진짜 한 30개씩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강철 빔. 와, 50개씩 하나 더 만들면은 60개에서 30개씩 만들면 되겠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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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가 필요하죠? 엔진 유닛. 엔진이 어딨지? 여기 있죠? 왜 하나만 더 만들면은 60개씩. 그러면 수소랑 질소를 만들고. 아니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 어디지? 여기인가? 여기 있잖아요. 수소는 있으니까 질소만 만들면 돼요, 질소만. 그리고 질소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질소만 만들면은 이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까지 제작이 완료가 됐고, 그럼 이제 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질산은 암모니아, 광천수, 희귀한 금속. 질산 50이 나오고 질산 10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광천수도 지금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놓고 여기 지금 자동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와, 쭉 들어가죠. 됐습니다. 됐고 이미 다 끝났죠. 질산도 암모니아, 광천수. 우선 암모니아를 우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여기서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다가 그쵸. 열. 그리고 여기 놓고 여기서 질소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파이프 놓고 여기다 탱크 하나 놓고 끝. 전기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거 암만 해봐야 전기 걱정이 없습니다. 야, 이거 더 나. 야, 더 나. 원 없이 놓는 거죠, 원 없이. 원 없이 놓으면은 됩니다. 놓으면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암모니아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암모니아는 위에다 만들까요? 암모니아는 수소 질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서가 또. 그러면은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여기다가 좀 더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놓으면은 속도가 또 40% 증가돼요. 40%씩. 전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기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럴 때는 이제 모듈 이제 막 넣는 거예요. 이제 모듈도 3차 모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동화를. 3차 모듈 자동화를 해놔야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황산이 부족해요. 황산. 아, 계속 황산이 필요한데 우선 암모니아를 만들도록 할게요. 암모니아. 그러면은 여기서 달고 화학공장이 필요해요. 5초당 50이 나오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많이 필요한가? 질산 50. 1대1이죠? 1대1이기 때문에 4개씩만 놔도 될 것 같아요. 4개씩. 그러니까 화학공장이 너 이제 그만 만들어. 이거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암모니아. 아하, 색깔이 틀려요. 그러면은 야야야야야 이쪽에다가 하나 놓고 앞쪽에다가, 그리고 앞쪽은 질산, 이쪽은 암모니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1대1로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요구,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광천수,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희귀한 금속, 이걸 이렇게 놓고, 질산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놓고 이쪽으로 이제 희귀한 금속을 놓으면 되죠. 이렇게 희귀한 금속 여기서 제 눈에 안 보여요. 다른 곳에 있나?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정말 신기해요.
왜제 눈에만 희귀한 금속이 안 보일까요? 이게 안 보여요?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로 안 보여요, 저, 제 눈에는.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이제 흰색. 그리고 이쪽으로 일산 들어오면은 됩니다. 이게 아니다. 요청이죠? 여기서 수소. 여기다가 한 4대.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이게 정말 오래 걸려요. 황산은 빨리 자동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질산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산 자체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질산을 뽑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넣으면 되니까 자 복사해볼까요? 4개 이렇게 만들면은 끝! 됐습니다. 수소만 들어오면은 암모니아는 끝나고, 이제, 암모니아가 아마 대량 생산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네. 여기서 나오는 게 30초당 30. 그러면 30초당 총몇 개죠, 이게? 30개. 그러면은 30초당 900이 나오네요. 30초당 900. 30초당 910밖에 안 나와요. 5초당 5가 필요한데 30초 하면은 15번을 하기 때문에 750. 이거 하나당 750인데 굳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두개 정도만 놔도 충분해요. 그러고 있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수소 가지러 가고 여기네. 여기네. 굳이 할 필요가 없었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산까지 끝났어요. 질산까지는 끝났고 놓고 질산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황산을 좀 만들어 볼까요? 황산이 너무 없어요. 1.2K, 이거 금방입니다, 이거. 이거 금방이고요. 여기가 필요한 게 황산이 10씩. 암호사이트 결정이 30초당 하나. 질산이 10씩 나, 그 50씩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5개씩. 20초당 5개예요. 20초당 5개. 30초당 하나.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그쵸? 이게 지금 20초당 5개가 필요하고 이거는 지금 30초당 하나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어쨌든 더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이제 황산. 그리고 나서 아머세트 가루.
이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아머 사이트 가로는 이쪽으로 가고 긴팔 안 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 되죠. 이게 하나의 세팅.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끝. 황산이 문제죠. 황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황산을 좀 자동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황산, 어쨌든 지금 황산이 필요하니까요. 놓고 이렇게 황산만 들어가면 되고,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나가면 돼요. 아, 여기서 걸리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됐죠? 굿. 됐고요. 야, 황산이 문제인데, 황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황산을 더 하기 위해서는 시축이 5개 만들고, 정유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벽돌, 화학공장 더 만들고, 정유공장이 우선 많이 필요하죠. 정유공장 한 20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정유공장 20개. 그리고 이거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머 사이트가 조금씩은 나오니까요. 조금씩은 나오니까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머 사이트 결정. 빈테크. 아, 빈테크가 아니구나. 플라스틱 리튬. 플라스틱 리튬. 그 다음에 희귀한 금속. 아, 희귀한 금속은 진짜 제 눈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지?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여기 있죠. 이제다 이제 놓고 그다음에, 야, 좀 나와봐. 철 톱니바퀴. 그리고 벽돌. 벽돌도 필요하고, 벽돌. 야야야. 너무 많이 가졌어. 이 정도면 되고, 철 톱니바퀴. 10개 정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유공장. 어우, 야. 강철. 강철과 파이프. 그쵸? 강철. 자동화 코어.
20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20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 내비 두고요. 17개만 있으면 될것 같긴 아니고, 강철 빔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산 작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럼 이거 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이거 작업해야죠. 와서 이쪽으로 하죠. 이쪽으로 오고, 6개? 이걸로 못 만든다. 이거 만들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AI 코어가 없잖아요, 지금. AI 코어 안만 AI 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막 계속 막 꼬이죠? AI 코어. 질산, 처리 유닛, 아머사이트 결정. 아머사이트 결정을 만들었죠. 질산은 수쪽에 있으니까. 질산은 지금 자동화를 안 해놨어요. 그쵸? 질산, 여기 있고. 그럼 여기서 만들죠. 이 AI 코어를 여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머사이트 결정. 진짜 오래 걸리는데? 황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황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어, 황산. 황산은 좀 자동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석유가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석유가스가 정말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AI 아머사이트 결정 처리 유닛 그다음에 질산 질산은 여기 있고 질산은 여기 있고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AI가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딱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뭐 기계 만드는 그런 거에만 들어갈 거예요. AI가 고급 기계 만들 때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50개씩만 들어갈 뿐이지, 그쵸? 여기 20개 뭐 이런 데에다 들어갈 때만 필요하지, 자동화 라인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립 기계로 적당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립기계 이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을까요, 그냥? 다음에 잠깐만 긴팔로 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야 잠깐만 이게 아니죠. 쟤 뭐하고 있죠 지금? 이거죠. 이렇게 해야죠. 지금 뭐하고 있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처리 유닛. 처리 유닛.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구나. 이거랑, 아머사이트 결정, 이게
아머세트 결정 이게 필요하죠. 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놓고 이거 많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만 놓으면은 됩니다. 이것도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한이 정도까지만 네 개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고요. 이게 정말 안 나와요. 황산. 황산은 이제 다 만들어뒀으니까 다음 시간에 황산 대량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이다.